반대 우리 일라이다. 우리 여섯 살이 부르기에는 쉽지 않은 노래인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? 한 달이나 연습했는데 북이 터지셔서. 오, 한 달이나 연습했어요? 네. 오, 근데 방금 부른 미뇨 제목은 알고 있어요? 네, 미량 아리랑이에요. 야~ 미량 아리랑이요? 네. 미량이 어디에 있는데요? 그건 몰라요? 그건 몰라요?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향이에요. 오!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향이에요? 네. 매매 씨 맞아요? 아, 예. 근데 할아버지에 가까운 도시인지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 팬들한테 점수를 좀 많이 땄을 것 같은데. 네. 자, 우리 심사위원들에게도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, 저랑 일라이다랑 세게 연습했는데 큰절 해도 돼요? 아우, 큰절 올리면 좋죠. 우리 설 특집이니까 심사위원들에게도. 자, 촬영. 여씨, 써니 언니, 잭슨 오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저도 큰 자리 받고 나니까 왠지 세뱃돈을 줘야 될 것 같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요. 한복을 일단 입은 그 태 자체가 너무 고와요.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가산점을 얻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좋은 날, 좋은 아리랑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네, 점수 많이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. 네네. 역시 한복에 또 높은 평가를 네네. 해주셨고.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막 노래할 때 좀 공기 좀 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아리랑 할 때도 아리랑 약간 뭔가 좀 알죠? 난 그런 거 몰라요. 중저음대에서는 공기랑 소리랑 반반씩 나와요. 네. 헤헤 이렇게 공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.